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능 프로는 나 혼자 산다. 그리고 우리 주식은 나 혼장 산다.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도 혼자 살고 계십니다 지금. 아닙니다. 가족 하나 있습니다. 개. 계란이요. 반려동물, 반려견. 네. 네. 나 혼장요? 나 혼장 산다? 이제 나 혼장 네. 별명이 또 바뀌셨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나 혼장. 예, 네. 워낙 이제 외로움을 같이 공유하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 외로움은 공유하시면 안 되는데, 음? 외로움은 공유하면 외로운 게 별로 안 좋습니다. 외로운 건. 아니, 그러니까 혼자만 외롭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아, 예. 네, 혼자 이렇게 고맙습니다. 외로운 거를 예. 우리 시청자분들이 못 본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같이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호흡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난 토요일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아, 토요일 날 혹시 들으신 분 계십니까? 토요일 날? 네, 네 뭐, 들으신 분들 좀 이렇게 알찬 느낌 내용이 많아. 예, 느낌 어떤 뭐 예. 평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뭐 조금 듣지 않으신 분들 조금 들었으면 좋겠는데 아 제가 제 입으로 이야기가 좀 뭐해서요. 좀 뭐 강의 하고 나서도 야, 이번 강의는 잘 됐구나 이런 느낌이 온다는 말씀이죠? 아니 저는 이제 꼭 필요한 강의라고 보고 있으니까 한 2시간 반 동안 토요일 저녁까지 했었는데 혹시 보신 분 들으신 분 계시면 아유 많이 계시죠. 네, 좀 이렇게 좀 의견을 좀 올려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일단 뭐 벤틀리 누가 얘기했었죠 지난번에 한번 벤틀리요? 예 대체로 좀 뭐 정신 나간 발언 다 제가 했죠. 예, 그래서 뭐 지금 저도 반도체 칩 부족 때문인가요? 차가 예. 아직도 수리가 안 돼갖고 예. 보통 이제 차가 이제 저 이탈리아를 갔다 와야 돼갖고 예, 시간이 오래 걸리죠. 예, 예. 좀 어려워지긴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난주 장 흐름을 보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지난주에 조금 빠졌는데요. 보신 것처럼 반도체 종목들이 좀 빠지는 그런 모습. 특히 넷플릭스가 좀 한 7.5%가 빠지면서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 나머지 분들은 뭐 약하게 한 1%대 빠졌기 때문에 그렇게 큰 하락은 아니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지수별로 보게 되면 0.5%, 0.1%, 0.3%이기 때문에 거의 안 빠졌습니다. 네. 이것도 안 빠지면 사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4주 연속 올라가고 조금 빠진 거기 때문에 시장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지금 연중으로 보게 돼도 다우가 11.2%, S&P 500이 11.3%, 나스닥이 거의 9% 올라오면서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약간 쉬어가는 모습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약간 쉬어가는 그런 모습 1.5대를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게 좀 안정화되면서 성장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인 것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가도 조금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지난 주까지 해서 123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네. 이익은 85.4% 기업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매출은 거의 78% 가까이 상회하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정말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본 가장 좋은 실적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에는 180개 기업 실적을 발표하는데 여러분들 조언하셔야 됩니다. 이거 한번 잘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월요일 날 테슬라, 화요일 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스타벅스, AMD가 실적을 발표하고요. 수요일 날 애플, 페이스북, 보잉, 포드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목요일 날 아마존, 스카이웍스가 실적을 발표하고요. 금요일 날 엑슨모빌, 쉐브론, 콜로락스, 콜게이트가 실적을 발표하는데 어떤 게 실적이 잘 나올까요, 여러분? 콜게이트가 그 치약 만드는 콜게이트요? 콜게이트 파머리브 그렇죠. 치약. 네, 치약 만드는 기업입니다. 치약.
아, 그래요? 예. 근데 클로락스하고 콜게이트는 특히 아시겠지만 락스가 지금 조금 이렇게 그 예전에는 코로나 처음 터지자마자 살균하면서 많이 썼는데 지금은 약간 덜 쓴다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실제 그렇게 클로락스는 진짜 락스 만드는데요? 맞습니다. 예. 유한락스 예. 같은 락스. 예, 맞습니다. 예. 그런 락스. 예. 그러니까 살균을 소독하는데 네네. 쓰이는 세제를 만드는 기업이라서 보시면 클로락스 콜게이트는 별로 그렇고요. 일단 테슬라 탑입니다. 탑. 가장 실적이 좋게 보는 게 테슬라. 그다음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페이스북 순입니다. 아마존까지 해서. 그러니까 이제 예상치를 넘어설 기업들을 잘 그렇죠. 찾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상치 넘어갈 기업 사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작년보다 올랐다 말았다.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테슬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페이스북이 아마존까지 포함해서 이들 기업은 넘어갈 수 있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어차피 뭐 이건 아무도 모르는 아무도 거니까. 모릅니다. 그래서 물론 이거 갖고 베팅하지 마시고요. 재미로 한번 찍어볼까요, 우리? 재미로요? 예. 네. 뭐 때리거나 이런 거 아니고. 아유, 사람을 왜 때립니까? 돈 내기나 이런 거 아니고요. 네. 돈은 좀 내긴 할 수 있죠. 저는 딱 하나 찍는다면 딱 돈 맞출 자신 있습니다. 어디요? 예, 네, 저는 애플 하나만 꼽자면. 애플? 애플은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대치보다 예, 예. 그러니까, 뛰어넘는다는 예, 그렇죠. 거죠. 많이. 그날 주가도 올라갈 거고. 저는 애플이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주가도 올라갈 거고. 네. 두 분은 어떻게? 저는 빼부로 가겠습니다. 네. 형님 어디 클로락스 가실래요? 저는 애플입니다. 애플이요? 저는 제가 애플이잖아요. 애플 테슬라 QQQ 몰라요? 아니 그래도 이렇게 네. 세 명이 좀 다르게 해야 돼서. 아, 그 재미 삼아서? 네. 어차피 뭐 그럼 뭐 맞는다고 무슨 네.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하여튼 누가 맞는지 여러분 그런데 좀 지켜보시죠. 지금 이제 왜 잘 나올 것 같으세요? 애플은 그 제가 보기에 애플 12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게 판매량은 판매 대수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걸로 보이는 단가가 높아갖고 매출은 증가할 걸로 보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서비스 맵 부분의 매출이 증가할 것 같아서 저는 일단 애플은 좋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분기 어닝 가이던스까지 좋을 걸로 보니까 애플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예. 서비스 매출. 네, 서비스 부분의 매출. 제가 지금 한 2년 넘게 애플 뮤직을 7.99달러에 듣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도. 네네. 저 같은 사람이 애플 뮤직을 들을 정도면 지금 서비스가 잘 된다는 겁니다. 아, 근데 그 장 본부장님 놓치시는 게 그건 이미 다 나와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니까 당연히 이건 다 나와 있는 거죠. 이건 이제 예상에 이미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상에 다 나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예상치를 뛰어넘는 애를 잡아야 그렇죠. 되는 거죠. 그렇죠. 숫자로 이제 넘어가냐 못 넘어가냐인데 네. 숫자로 넘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정프로님이 말씀하신 페이스북은 네. 월가에서 가장 이 중에서 많이 넘길 걸로 보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이것도 탑입니다, 탑. 네. 그렇죠. 네, 정확히 잘 찍으신 것 같고요. 네, 빼부입니다.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집에 있으면서 좋아요 누르고 인스타하고 왓츠앱에 떠들고 하다 보니까 광고 매출 상당히 증가한다고 좀 보기 때문에 잘 나올 걸로 보는 종목 중 하나니까 요즘 빼부 보다 보면 네, 광고 엄청 떠요. 찍을 걸로 보는데 네. 그렇지만 클로락스나 콜게이트는 아니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콜게이트 치약이 뭐 우리가 뭐 솔직한 얘기로 뭐 그렇게 막 많이 팔리는 물건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그럭저럭 나온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뭐 크게 기대하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네. 한 가지 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다 모든 여기 나오는 기업들이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예상치 상관없이 하나만 딱 예상치 떨어지는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예, 네, 쉐브론만 전년 동기 대비 이익이 감소하는 그런 모습 보인 중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상이. 네, 예상이.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근데 180개 기업이 나오다 보니까 아마 정신없이 돌아가실 것 같은데 제가 다 결과를 말씀드릴 거니까요. 편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거는 여러분들 그 지금 인도 혹시 소식 아십니까? 인도 소식 잘 알고 있죠. 네, 인도 지금 35만 명 네. 5일째 연속 찍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 노란색이 지금 인도의 확진자의 모습인데 야,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이건 인도의 확진자 수의 모습입니다. 아, 35만 명 찍고 있고 의료 시스템 자체가 지금 뭐 그 이유는 네. 아시겠지만 남아공 플러스 영국 플러스 브라질 변이 바로 합쳐진 네. 예, 트럭 뭐 뭐라더라? 뭐 이렇게 뭐 세 가지 합쳐져 굉장히 많이 트리플이겠죠? 트리플이라고 뭐 했는 다니까 갑자기 영어 생각 안 나는데요. 네. 지금 세 가지 합쳐져 갖고 굉장히 심한 상황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걸 알 필요가 없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쉐브론 같은 엑슨모빌 같은 에너지 기업 실적 발표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시는 것처럼 그 인도가 원유 그 소비국 3위에 올라와 있는 국가다 보니까 얘네가 증가해 버리면 지금 이제 모든 게 올스톱이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원유 가격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이건 보라색 원유 가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더 많이 증가하면 원유에 대한 소비가 감소할 수 있다는 표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른 건 볼 필요 없겠지만
인도도 역시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어차피 엑스모빌을 보유하셨다 그러면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아까 제가 이제 이프로님 세금 설명하는 거 잘 들었는데 전 잘 모릅니다. 세금은 솔직한 얘기로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게 어떤 건지. 근데 저희는 주식만 해당되는 거 가져와서가 좀 말씀드릴 거거든요. 어차피 네. 저희는 주식만 알면 되는 거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39.6%의 자본 이득세를 내는 사람들은 미국에 0.32%입니다. 많지가 않아요. 저희 3명 더하기 0.32%. 예, 이게 다거든요. 네. 얼마 안 되는 숫자죠. 그러니까 실제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100만 달러면 굉장히 높은 숫자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모든 분한테 적용되는 게 아니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0.32. 네, 1000명 중에 3명? 예. 저희도 3명 포함해서. 네네. 예, 뭐, 아니, 그냥 우리, 뭐 어떻습니까? 확인할 것도 아니고 오픈할 것도 아니고 예, 저희 네. 보여주지 않을 거니까 네. 일단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다음에 2013년대 자본 이득세를 9%포인트 인상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도 역시 주가가 30%가 올라가면서 당시에 자본 이득세 올라간다는 거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장은 올랐다. 아, 올랐어요. 예, 장 올랐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문제가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그 원문을 가져왔어요. 그 연방 정부의 데이터에 따르면 우리의 가장 부자들, 가장 부자들이 뭐 지금 현재 주식을 지금 아직 실현하지 않은 수익을 갖고 주식 갖고 있는데 주식이 대략 1조 달러, 1.5조 달러에 대한 그 미실현 주식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만약에 이제 주식에 이게 만약에 그 부자들이 자본 이득세 때문에 만약 주식을 판다 그러면 이 부분이 얼마나 차지할지 보여주는 건데요. 전체 주식 시가총액의 약 3%이기 때문에. 주식을 뭐 몽창 판다고 해도 이분들이 네. 그렇게 시장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탑 1%가 주식을 뭐 53%로 보유하고 있답니다. 네.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죠. 그다음에 다음 9%가 34%. 그러니까 보통 보게 되면 상위 10%가 거의 다 갖고 있어요. 주식을. 그러니까 부자들의 해당되는 얘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전반적인 얘기는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국내에도 부자가 많은데 미국도 보게 되면 굉장히 양극화심이 심해진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시장 1%가 절반 이상을 갖고 있으니까 상당히 좀 많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금요일 날 혹시 시장을 보신 분들은 필수 소비재 종목들이 하락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필수 소비재. 네, 보시게 되면 프록터 앤 갬블도 0.51%가 빠졌고요. 킴벌리 클락이 5%가 넘게 빠졌고요. 크라프트 하인즈가 1.37%, 콜락스가 3.35%, 콜게이트가 1.55%, 처치인 드와이트가 2.31%. 처치인 드와이트 다시 얘기하지만 그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아멘 해머. 아멘 해머. 아멘 해머. 아멘 해머가 뭐예요? 아, 그 윤여정 씨가 선전하는 그 광고가 있는데 그 윤여정 씨 광고. 예. 그 모르십니까? 아니 그 뭐 종류 업종이 뭐예요? 그 이제 치약. 치약? 예, 치약이나 그 뭐 비누 같은 것도 만들고요. 아. 예, 그러니까 일반 가정용품. 알았어요? 예, 예, 전문 업체 얘기했죠. 예. 예, 그걸 만드는 기업인데 네. 그 아멘해머 선전 많이 하는데 요즘에요. 암앤 해머. 예. 아, 팔이랑 예, 망치. 예, 예, 그래서 망치. 여기 보시잖아요, 여기. 처칭 드와이트 이게 로고거든요. 예. 여기 보시면. 그래서 지금 현재 콜게이트 파머리브나 네. 처칭 드와이트 시작해서 프록터 앤 갬블 모든 것들이 주가 다 빠졌거든요. 왜 빠졌냐면 네. 지금 올 9월에 P&G 같은 경우에는 펜퍼스 기저귀 있지 않습니까? 기저귀 있죠. 예, 그다음에 유아용품, 여성용품, 성인용 기저귀 등을 가격을 인상한다 합니다. 성인용 기저귀? 예, 성인용 기저귀. 저희 예, 예, 약간 그 유실금 뭐 예, 유실금 같은 거 하는 거. 아.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 무슨 얘기냐면 원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예. 원가 그다음에 플러스 여러 가지 방역 비용 그 비용이 올라가다 보니까 어쩔 예. 수 없이 이런 필수적인 소비재도 역시 올 9월이면 P&G는 가격을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주가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킴벌리 클락은 올 6월 중에 크리네스 같은 거 많이 쓰지 않습니까? 여기 저희 크리네스 어디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대부분 제품을 가격을 인상한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니까 주가가 좀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똑같이 크라프트 하인즈 그 케첩도 마찬가지고. 케첩은 하인즈만 만드나? 케첩은 다른 회사를 못 본 것 같아요. 오뚜기 말고는 전 세계 하인즈밖에 못 본 것 같아요. 아닙니까? 전 세계는 잘 모르겠는데요. 한국은 오뚜기도 있죠. 근데 오뚜기. 미국은 하인즈가 굉장히 유명하죠. 그 하인즈 네. 케첩이 굉장히 잘 만드나 봐요. 맞습니다. 약간 달짝지근한 타이가 뭐 그런 것도 다 가격 올린다 하니까 네? 주가가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소비재 종목 중 특히 필수적인 소비재는 좀 가격 인상이 되면 주가가 내려가는 그런 좀 이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늘? 예, 그렇습니다. 왜냐 어차피나
그 장바구니 물가를 올리는 요인이고 정부의 규제가 나옵니다. 아니 올렸으면 올리면. 매출이 늘어나고 케첩 안 먹을 수 없고 치약 안 살 수 없으니 생필품이니까 가격을 올리는데 성공하면 당연히 매출이 오를 텐데. 그렇지만 왜 주가가 내려가죠? 처음에 부정적인 요인이 크기 때문에 일단 뭐 물건을 뭐 예를 들어서 뭐 조금 뭐 덜 구매한다든지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빠져갖고 우려가 커진 거고요. 아까 우리 이 프로님 정확히 시작하신 것 같은데 어차피 가격은 올라갑니다. 주가는 올라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120년 동안의 주가 상태를 보게 돼 항상 올랐거든요. 뭐 중간에 아시겠지만 금융위기 와도 다 딛고 올라왔고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2000년 닷컴 버블 때도 딛고 올라왔고 그러니까 항상 올라왔기 때문에 결국은 올라오지만 금요일 하루에 빠졌던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하루 빠진 거 저한테 질문이 좀 많았거든요. 왜 이런 종목만 빠졌냐고 물어보시는데 가격 인상에 대한 우려 때문에 빠졌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3월 24일 날 헬스케어 업종이 30년 만에 S&P 500 대비 디스카운트로 됐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아, 이 프로님인가 정 프로님 두 분 중에 한 분이 아마 진행할 때였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두 분 중에 한 분이었는데. 디스카운트요? 예, 3월 24일. 디스카운트는 날. 제가 좀 좋아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S&P 500 대비해서 네. 헬스케어 업종이 가장 극도로 디스카운트가 된 정점을 아. 찍었던 게 예,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헬스케어 업종을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네, 실적은 이프로님입니다. 네, 네 이프로님이라고 하셨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실적은 가장 좋지만 하락의 이유는 정책 불확실성.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버니 샌더스나 엘리자베스 워런 같은 분이 나오셔갖고 민영 건강보험을 죽이면서 국가에서 건강보험을 진행하자 아니면 약가를 인하하자라는 얘기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 그런 분들 아닙니까? 아, 급진파들 그런 분들 때문에 주가가 좀 밀렸는데 기본적으로 지난주 금요일 날 이 헬스케어가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디스카운트. 예, 요 빨간색 신이 제가 방송한 날이었거든요. 네. 이렇게 금방 제 방송한 날부터 쭉 제가 찍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거나 이제 정책적 불확실성을 딛고 짧은 기간 동안에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온 그런 모습 보여갔고요. XLV라고 하는 게 지금 헬스케어를 대표하는 ETF인데 네. 지금도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실적이 워낙 좋거든요. 그래서 아까 앞서서 또 여러 가지 제약바이오 얘기했지만 그런 걸 다 제약바이오 모든 걸 다 포함해서 XLV 사시면 헬스케어 전체 업종을 추정하는 ETF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가져가면 뭐 괜찮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요 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XLV. 네, XLV. 네. 요날 이후에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도 아마 그 좀 다변화시킬 차원에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도 한번 그 제가 오늘 아침에 딴 방송에서 얘기한 건데 S&P 500을 추정하는 ETF 스파이가 13일 연속 양봉이 출현했습니다. 이게 보시면 기록인데 지나고 난 기록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월 24일부터 4월 13일까지 세보면 13개거든요. 대단하죠. S&P 500이 1957년 3월 4일부터 지수가 산출됐는데요. 네. 처음 있는 일입니다. 처음 있는 일. 13일 양봉은. 아. 엄청난 기록을 세운 거죠. 그만큼 장이 세다 지금. 그러고 나서 옆으로 약간 기는 모습인데 약간 쉬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네.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시장은 굉장히 센 거고 그만큼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하는 거 조정을 받는 것뿐이다. 시장에 빠지는 게 지금 뭐 큰일 나는 게 아니고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도 드려보고요. 네. 그렇지만 이번 주는 아시겠지만 실업 실적에 따라서 아마 주가가 움직일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또 하나 기록이 있는데요. 다우 운송지수가 120년 만에 처음으로 주간 기준 12주 연속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이거 쉬어보시면 12개입니다. 주봉이에요, 주봉. 네. 하나, 두 개, 12개의 주봉이. 12주 연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이것도 120년 만에 처음 있는 기록입니다. 그래요? 지난주까지. 예, 지난주까지 해서 전 기록은 1989년에 쓰던 11번. 이거 요번에 12번 기록을 세우면서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여러분들 왜 올라갔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올라갔을까? 이렇게. 다우 운송 지수가. 다우 운송 지수가. 예, 운송 지수. 예. 지금 컨테이너가 부족해요. 뭐 아마 이것까지 조사가면 안 되셨을 텐데 컨테이너가 부족하다고요? 컨테이너가 지금 컨테이너가 부족한가? 예. 다 운송 지수에는 어떤 회사들 들어 있습니까? 아, 뭐 내 설명을 왜 안 듣고 넘어. 아니 그러니까 몇 예. 페덱스, UPS 같은 기업들이 들어 있죠. 예. 그다음에 예. 여러 가지 뭐 백신 배달했겠네요. 예. 아니 그러니까 정답은 다음 페이지 나오는데요. 컨테이너 부족이 아니고 다우 운송 지수 강세는 백신 접종에 대한 글로벌 물류, 여행 회복 다 이런 탈 것들이 다 모여 있거든요. 네. 탈 것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그만큼 백신 접종이 빨라지면서 그거는 기대감으로 올라간 건데요. 지금 이제 최근에 EU에서 여름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한 미국인에게 여름 동안 EU 방문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일요일 날 밝혔습니다. 혹시 이 기사
보셨습니까? 기사는 이제 저희가 다 네, 보긴 네, 하죠.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원래 WHO가 백신을 차별하지 말라는 공고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이유를 제가 다섯 가지 뽑아왔는데요. 네. 2024년 내후년까지 집단 면역이 어려워 보인다. 어차피 안 될 것 같다. 집단 면역이. 네. 되면 막 여행 가면 되는데 안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관광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를 고려해서 이걸 제시한 거죠. 네. 또 한 가지는 어차피 안 하더라도 각계 전투로 유럽의 일부가 개방에 초읽기 들어갔다. 어차피 이제 그리스는 하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럴 바에는 같이 하자 해서 네. 일단 지금 같이 묶어서 하고 있는 거고요. 한다고 그러면 27개 이유를 모두 여행 가능하게끔 해서 한 번만 딱 들어오면 다 여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허용한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일부에서 약간 비판하고 있는 백신 여권을 그럼 하는 거냐라고 했더니 네. 백신 여권이 아니고 디지털 녹색 인증서를 해갖고 일단 꼼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디지털 녹색 인증서는 뭐예요? 예, 똑같이 이제 전산으로 뭔가 하는 건가 봐요. 그게 백신 여권이죠. 예, 그게 백신 여권이죠. 달리 얘기하면. 근데 여기는 그 여권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들은 그게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 그냥 백신 여권이나 마찬가지죠. 네. 이 다섯 가지 이유를 해서 지금 이런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조금 다른 국가에서 좀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그럼 인도 같은 나라는 뭐냐. 우리 언제 EU에 갈 수 있겠냐 하는데 어차피 EU에는 거의 못 갈 걸로 그런 나라들은 네. 미국 사람들부터 좀 개방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시 한번 여행 관련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으니까요.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기사를 받고 그다음에 장을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27분입니다. 예, 27분입니다. 네. 간략한 기사를 한번 볼 건데요. 오늘은 뭐 중요한 기사가 없어갖고 오티스 월드와이드 혹시 아시죠? 오티스? 네, 오티스 월드와이드. 그 엘리베이터 만드는 오티스? 기업. 오티스예요. 여기도 오티스인가요? LG 오티스. 예? 옛날에 우리나라 아니 엘리베이터. 그 엘리베이터. 네, LG 오티스가 네, 많았어요. 네. 그게 실적이 잘 나왔거든요. 네. 72센트가 나왔고 9센트 잘 나왔어요. 실적이 잘 나왔고 매출도 잘 나왔고 예상치까지 잘 나오는 그런 모습 보여요. 현재 5.2%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집니다. 원래 오티스 원래 엘리베이터가 많이 유명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만드는 게 전부 다 오티스 엘리베이터라고 합니다. 오티스 네. 원래 유명하지 않았어요? 아니 엘리베이터 만드는 게 워낙 많았는데 오티스가 특별히 많이 팔리나 봐요. 네. 저는 왜인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진짜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엘리베이터가 그런... 이제 양대산맥이 티센그룹이랑 오티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티센그룹은 독일 거죠? 네. 독일 네? 거 아닙니까? 티센그룹은? 티센그룹? 예. 네. 그렇죠. 독일 거죠. 네. 그래서 일단 뭐 그렇죠. 양대 산맥이라면 티센그룹도 잘 만들고 있죠. 예. 네. 근데 이거는 오티스고요. 그다음에 존슨앤존슨이 지금 보게 되면 이게 지금 일단은 그 백신 접종 중지를 공고했잖아요. 근데 이걸 해제시키는 예, 그 발표했습니다. 일단 급하니까 어쨌거나 백신이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일단은 그 원래 중지했던 것을 풀어준 해제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다고 하니까요. 아마 조금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애플은 4,300억 달러에 달하는 돈을 쓴다고 투자한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신규 직원도 한 2만 명 뽑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반도체 5G 기술에 쓰이게끔 돈을 쓴다고 하니까 이건 애플이 이제 돈을 투자한다고 좀 보시면 되겠죠. 미국을 위해서 존이 하는 거니까 이건 아마 애플이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 실적 발표 전에 이런 거 하는 건 상당히 좀 반칙 같은데 네. 어쨌거나 뭐 좋은 거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코인베이스가 오늘 4.3%나 급등한다고 하네요.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코인베이스? 코인베이스, 예, 코인베이스. 아, 전체적으로 코인들이 비트코인 좀 오르는군요. 예, 오늘 반등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를 포함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비트코인의 투자의 대안으로 코인베이스 투자하신 분이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비트코인은 못하고 너무 위험하니까 코인베이스 들어가서 좀 보시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같이 연동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일단 지금 코인이 반등한 대로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니까요. 코인베이스 보유하신 분들은 오늘 하루 정도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애쉬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애쉬는 그 수공화품 만들어서 온라인에 판매하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내가 직접 내가 직접 만들어서 수공예. 예, 수공예. 이제 그 온라인 기업인데 커요, 이 기업이 원래 오버웨이 그러니까 비중 확대해서 네. 지금은 중립으로 내리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요. 워낙 주가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작년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조금 내려가는 그런 모습, 그래서 주가도 조금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합니다. 요까지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출발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S&P 500이 0.19%, 다우가 0.17%,
나스닥이 0.17%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테슬라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거든요. 왜 올라갈까요? 예. 테슬라가요? 테슬라가 올라가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 내일 오늘 장 끝나고 나온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실적을 미리 이렇게 그 찍지 마시고 결과를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워낙 기대감이 크다 보니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확연하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요 종목들만 빠르게 좀 보겠습니다. 애플 보겠습니다. 애플. 애플도 0.41% 일단 플러스권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일 실적에 나오는 다 오르네요 지금. 네, 전부 다 올라가는. 아마 조금 올라가는 이게 아마 이번 주에 나오는 기업들은 대부분 다 올라가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에 나오는 기업 실적치고 거의 못 나오는 게 없거든요 예상치는. 그러니까 좀 올라가는 모습이 확연한 것 같고요. 우리 정프로님 좋아하시는 페이스북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0.85%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 그 다음에 아마존만 보고 일단 아마존 0.42% 올라가면서 뭐 거의 네. 빅테크 기업은 다 올라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퀄컴 한번 볼까요? 퀄컴요? 퀄컴은 좀 퀄컴도 올라가겠죠. 오늘 인간적으로 오늘 올라갈 것 같은데. 인간적으로 지난주 오늘도 빠지 아니 퀄컴 오늘 빠지는데요? 아, 팔아요. 파신다고 해놓고. 아니 팔 겁니다 오늘. 저 끝나고 방송 끝나고 팔겠습니다. 파신다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0.14% 플러스 전환했네요. 아 진짜요? 예, 지금 전환 바로 방금 말 끝나자마자 예, 전환했습니다. 사람들이 진짜 글로벌하다. 예, 아니 사람들이 아니고 와 이게 수조원을 움직이는 기업인데 수조원을 움직이는 계속 오늘 올라갑니다. 0.25%입니다. 나 이렇게 되면 난 못 판다. 나 이런 식으로 하면 난 못 팔아요. 그 다음에 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야 0.3 뭐 급등하네요 정말 급등. 리오까지 야, 보고 진짜. 리오는 0.95% 해서 뭐 거의 다 왔습니다 가격도. 그래서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오늘은 아니 이번 주는 예측이 필요 없습니다. 장을 뭐 어떻게 될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무조건 결과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기업 실적이 달려있다고 보시면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제 4월 28일 날이 그 FOMC 미팅 결과가 나오면서 그날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그 기자회견이 있는데 이번 FOMC 미팅은 금리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네. 스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실적에 집중하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아, 참 주식 어렵습니다. 네. 왜 어렵죠? 주식이? 주식이 네. 주식이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아까 깜짝 퀄컴은 진짜 놀랐습니다. 말이 끊어지자마자 거의 그 한 0.2%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0.3으로 순간 돌았어요. 10초 만에 만든. 예, 10초 만에. 아니 그것도 판 것도 아니고 팔려고 안 아니, 저기 이제 건물 줬는데 그냥 지대 놀라서 주가 올라가 버립니다. 그냥 아 뭐 진짜 대단하신데 0.5일까지 올라가는 모습. 예. 자, 하여튼 뭐 우연의 일치겠죠. 우연의 일치. 우연이 참 뭐 자주 좀 겹친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만 여러분도 이런 뭐 어떤 그 운에 자꾸 이런 걸 저 맡기지 마시고 여러분의 실력으로 예, 극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까요? 예, 이 정도 정리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네. 자, 참 미국 주식도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자고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네. 얼른 차가 좀 와야 될 텐데. 네. 요즘 뭐 그 저 스웨즈 운하 때문에 지금 차가 못 오고 있는 건가요? 이탈리아에서? 아니 그게 아니고 진짜로 네. 지금 순정 부품이 도착이 안 된답니다. 예, 그러니까 순정 부품이 보통 차가 게, 아니니까. 네. 네. 아니, 저도 작년에 뭐 저 가전 제품 몇 개 고치려고 하다가 ASR 오신 분이 간단한 건데 맞아요. 부품이 없다고. 부품이 없어. 어떡하냐고. 네. 그래서 냉장고 바꾸고 막 그랬어요. 그게 지금 4주째 지금 차 없이 다니는데 정말 힘듭니다 진짜. 네네. 자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 얼른 아니 근데 장우석 본부장님 좋은 탓하시는 게 나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 이 정도로 열심히 노력한 분 저는 대접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정도 누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혼자 이렇게 한국에 나와서 가족들 다 이렇게 또 떨어져서 혼자 고생하시는데 난 이런 분들은 정말 그만큼의 가치를 저는 인정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김프로님이 차 사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요? 지난주 월요일인가 뭐 언제 한번 저 차 사고 났다 그럴 때 방송에서 사준다고 했던 그 짤 요즘 돌던데요.
하여튼 뭐 우리 네. 장우석 본부장님 아, 오늘도 좀 불편하시더라도 예. 그냥 우리 이프로님 차 타고 가시고요. 예. 그러면 또 내일 뵙겠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일산도 좀 자주 가면 좋습니다. 네. 일산이시죠? 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친혼집이 거기 있었거든요. 고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이프로님은 이제 또 일산 들렀다가 삼성으로 집, 또 가셔야죠. 집에 가도 자정 전엔 들어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랑 오늘 자주 넘길 수 있겠네요, 그죠? 예. 네. 좀 천천히 이렇게 두 분 드라이브 하시듯이 괜히 또 속도 내지 마시고. 예. 예. 올림픽대로에서도 50으로 이렇게 딱 천천히 좋은 이야기 이렇게 담소 나누시면서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뭐라는지 여러분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헐컴 방송 끝나자마자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